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FOMC가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예. 연준 측에서는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앞으로 뭐 두 번 정도가 더 남아 있다라는 걸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이슈들이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조금 부담감이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FOMC 발표가 사실상 이제 좀 끝나느냐, 금리 인상이. 그러면 하반기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 소식이 좀 들릴 수도 있겠다. 이게 사실은 기대하던 소식이었죠. 기대하던 뉴스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도표를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 최원 앵커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 인상이 예고된다. 그 이야기는 안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금리 결정은 이제 동결이 됐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자체는 높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은 그래도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은 맞아 보여요. 조금씩 조금씩 주도주의 방향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치질 않고 있다. 이 이유는 이제 가장 큰 미국 연준의 기능이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연준의 기능이 아니에요. 연준의 기능은 이 물가, 이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그러니까 사실은 제니트 옐런 이 지금 재무장관이 제일 잘했던 게 이 기능이었죠. 이 고용 관련해서 잘 짚어왔던 것이 바로 이제 이 연준의 기능 중에 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스킵이다. 끝난 게 아니라 스킵이다. 7월 달에 또 8월 달에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니까 좀 명확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뭐 점도표에 또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두 차례 인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늘 제가 이제 5선 투자법을 말씀드립니다만 아 여의도역에서 내렸으면 좋겠어. 근데 여의도역에서 못 내리고 우물쭈물하다가 마포역이나 공덕역까지 밀려버리면 이게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명확해지면 좋은데 제가 이따가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그러면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9월 되면은 부실 채권이 이제 상한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이 여기서 더 두 번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참 이 이창용 하는 총재가 참 보면 신중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하는 총재하고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 직전 하는 총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라면 이창용 하는 총재는 저도 예전에 경험을 해본 분이지만 조용해요. 그러니까 뭐 조용하다는 게 과묵하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좋긴 한데 때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경기 관련해서 사람들이 좀 민감해할 때는 조금 이야기를 저는 너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풀어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너무 답답해하니까. 그죠. 예, 그럴 필요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저희가 최근 좀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니까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낙관 때문인지 뭐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 102선까지 내려간 그렇죠.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도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안정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정이 된다고 하지만 또 올라갔던 시점도 있었고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연준에서 계속 이제 매파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호키시한 발언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역내 실수요에 따라서 계속 달러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환율 상승 압력은 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중국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지금 여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인프라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도 지금 시진핑 주석의 독특한 특징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들어갔을 때는 만날까 말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누가 들어갔죠? 환대를 했어요. 빌 게이츠.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들어갔을 때는 JP 모건 회장이 들어갔을 때는 다이먼 회장이 들어갔을 때는 환대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투자죠. 이게 뭐냐면 중국도 올해 5.5%를 목표로 삼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울 그렇죠. 거예요. 어려운데 계속해서 그래서 경기 부양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국을 비롯해서 투자를 할 때 중국을 오면서 한국도 살짝 봐요. 보여. 눈에 들어와. 그러면 국내 정시에도 이런 낙수 효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을 좀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환율이 올라가면 그런 더 장점은 있거든요. 그죠. 그런 기대치가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다 넣을 수는 없어요. 여전히 바이든 정부가 디커플링은 아니더라도 디리스킹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자금이 대만으로 일부 또 한국으로 일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아시아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국 쪽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증시가 완전히 좋다라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코스피가 2600선 넘어서긴 했지만은 이렇다 할 긍정적인 모멘텀은 없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직까지 어떤 박스권 상황을 완전히는 못 벗어나고 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차익 매물도 있고 변동성은 여전히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될지 명확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한 상태다. 그리고 지금 21일, 22일, 오늘이 이제 20일이죠. 지금 연준 의장의 또 미국 의회 발언에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명확해지는 내용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정시로 보면 환율 영향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변동성 장세에 있다는 점도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썸머 랠리인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썸머 랠리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다면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죠. 시클리컬 순환한다는 의미가 있는 경기 민감주나 반도체 업종의 주가 방향성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주제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무엇보다 글로벌 증시의 주인공은 일본 증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니까는 워렌 버핏이 어제 그렇죠. 일본의 그 기업들 5대 상사를 더 담았다 이런 뉴스들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힘 받는 이 스시, 힘 받는 초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초밥이 달콤하다 비싸죠. 네. 근데 이제 힘 좋은 힘 받고 있는 일본 증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성을 깔아놓고 있는 그 유일한 나라죠. 엔저기 때문에 그게 뭐. 아베 정권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것이고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계속해서 호집스럽게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짧은 조정 후에 또 일본 정신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계속해서 느슨한 정책을 가겠다. 대장주 중심으로 해서 뭐 약간의 매도세는 있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가 또 계속되고 있거든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동안 서학개미, 중학개미 얘기가 나오다가 일학개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이제 아예 엔화를 사는 이런 또 투자 방법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엔화를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당장 그렇게 이 엔고로 갈 일이 있느냐, 엔전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을 투자하듯이 금값이 올라가듯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 관련주들 좀 저희가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역대급 뭐 이제 환율 자체가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 여행 수요도 이제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또 이제
예금 자체도 또 금리도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4대은행도 엔화 한전액이 전년보다도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열풍이에요. 엔화 열풍이라서 뭐 이건 이제 투자 전문가들 떠나서 일반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이제 이 추가적으로 이제 100엔당 또 800원대까지 하락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 보실 부분인데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이걸 거예요. 어느 종목이냐, 어느 섹터냐. 자, 일단은 100엔대 800원까지 하락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최은행과 눈동자가 커지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일본 갈 수 있는 여행을 목표로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중국보다는 이제 일본 쪽에 더 집중이 되겠죠. 그죠. 지금 관계나 이런 걸 따지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도 또 이제 엔데믹 상태에서 여행할 수 있는 곳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일본 쪽인데 미리 이제 지금 이 엔 저일 때 쌀 때 좀 사놓자 이런 걸 판단한다더라도 그 수요는 좀 엔화 수요는 더 많아진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종목이나 좀 섹터로 넘어가 보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은 후공정이나 이런 섹터 쪽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왜? 일본이 이 분야는 살아날 수가밖에 없어요. 미국 때문에 뺏겼던 반도체 지난 20년을 살리자. 이게 이제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우리 국내에서 주가 올라갔던 것이 더 코디나 FA 반도체나 솔브레인이나 램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일본과 좀 연관돼서 주가가 이 반응이 있었던 종목들을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종목들이고 여러분들 좀 유심히 하지만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의하시면서 그 외에는 우리가 일본 그러면 또 항공, 또 여행, 그렇죠. 또 뭐 블랙핑크, 뭐 이제 세븐틴, CN블루, 정용화까지 이제 다 들어가겠죠. 네. 네, 뉴진스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거 K 콘텐츠까지 이제는 활짝 열리죠. 더 열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고, 보다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투어, 특히 이제 일본 여행에 많이 특화가 돼 있죠. 그다음에 또 자본 감식이 안 되고 있는 LCC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항공, 파라다이스가 또 특징적인 것은 일본 쪽에 상당히 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 이제 전통적으로 뭐 창업자의 또 뜻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파라다이스 이쪽에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주까지 함께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